남미여행 캐리어에다가 최대한 간편하게 필요한 것만 반팔, 반바지, 긴팔, 전자무기 퇴치기 아 맞다 라면 이럴 거면 이민을 가자 Hola a todos, soy Jun de Nami TV. Yes! 남미 여행을 올 때, 짐을 싸기 시작할 때, 굉장한. 죄송합니다. 찍어서 메고 간다. 짐을 싸야 돼 있어. 안 돼. 남미 여행을 준비하시는 분을 위해서 어떻게 짐을 싸면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짐을 싸는 데 있어서 대부분 개인차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추위를 많이 타시는 분들, 트레킹을 하고 싶으신 분들, 어느 곳을 여행할지에 따라서도 말이죠. 하지만 제가 평균적으로 가장 이상적인 체크리스트를 쫙 뽑아드릴 테니까 이 체크리스트에서 더하고 싶은 거 더하고 빼시고 싶은 거 빼시면서 자신의 여행 짐을 알차게 뽑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첫 번째로 여권을 챙겼으면 우연히 가져야죠. 볼리비아 비자를 가져야 돼요. 추가로 경유해서 가는 미국 비자 혹은 캐나다 비자를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여행자 보험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핸드폰을 많이 도난당하시는데 여행자 보험도 없으면 굉장히 마음이 아픕니다. 아 그리고 예방접종도 맞으셔야 돼요. 황열병 주사 그리고 요새는 뎅기열도 파라과이에서 굉장히 유행이라고 합니다. 뎅기열 주사도 꼭 챙겨 맞으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운전하실 분들은 꼭 국제면허증도 함께 준비해주세요. 아 그리고 해외 결제용 카드도 꼭 준비해주세요. 해외에서 결제할 때는 꼭 복사기 한번 긁고 제대로 된 결제기에 긁는지 꼭 확인하세요. 카드가 복제될 수 있습니다. 현금은 꼭 달러로 챙겨주세요. 현지에서 ATM기로 돈을 뽑으시려면 카드 수수료, 은행 수수료 두 번이나 나가요.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현금을 잘 운영하시는 게 좋겠죠. 꼭 환율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환전을 하실 때는 암환전 환치기 하지만 우리는 모두 환전소를 이용합시다. 공항 환전소보단 항상 시내 환전소가 환율이 훨씬 좋아요. 그리고 시내 환전소에서도 가짜 돈을 받쳤다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꼭 그것도 확인해주세요. 자 기본적인 준비가 끝났으면 가방을 선택해야겠죠? 캐리어? 배낭? No. 빛보장도로가 많은 남미 국가에서 캐리어를 끌고 가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봅니다. 그 바퀴가 망가져서 들고 가는 자신의 상상을 상상해봅니다. 끔찍합니다. 남미 여행에 배낭은 진리다. 무조건 배낭 챙기세요. 예스! 고민거리가 하나 생깁니다. 배낭의 용량 40, 45, 60 여기서 여러 가지의 경험할 수가 생깁니다. 카메라, 옷, 먹거리, 여행 스타일 결론은 많이 챙기지 않더라도 56량 이상 꼭 가져가세요. 56량 이상 큰 가방, 중간 백팩, 소지품을 넣을 힙색 이렇게 가져가시면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난 현지에서 현지인처럼 레깅스 하나, 드라이핏 하나로 다 참고 다닐 거야. 이렇게 하시면 리얼 여행자가 있으시다면 40으로도 충분합니다. 여행 스타일이니까요. 배낭을 잠글 수 있는 자물쇠, 고무 팔찌, 스프링줄이 있다면 팔찌에 스프링줄을 연결해서 핸드폰 고리에 딱 꽂으면 최소한 안전장치가 되겠죠. 지갑은 힙색과 연결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아주 작은 화배탈이나 그냥 장구 이런 악세사리 그런 거 많이 챙기시면 좋아요. 숙소에서 만나는 친구들 있죠. 전통적인 선물을 주면서 밥도 한번 얻어먹을 수 아무튼 혼자 여행할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겁니다. 저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그리고 스포츠 타월 꼭 챙기세요. 하지만 나는 무조건 면수건이야 하시는 분들은 빨래줄 하나 챙기세요. 아주 유용할 거예요. 자, 남미는 사계절이 항상 문제입니다. 위로는 사막기후, 해양기후, 아래로는 파타고니아 기상까지. 그래서 챙기다가 멘붕이 오실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만 명심하세요. 남미 여행의 많은 여행자들이 여행 중간에 옷을 플리마켓에 팔아버리든가 옷을 다 버리고 갑니다. 옷이 가장 큰 짐이에요. 웬만한 양말과 속옷은 입고 버릴 거 가져오셔서 입고 버려버리시고 레깅스와 드라이핏을 이용하시고 최소한의 반바지, 긴바지, 겹쳐 입을 경량 패딩, 얇은 겉옷들만 챙기세요. 각자의 여행 루트에 따라 필요한 옷까지는 따로 확인하셔야죠. 잠깐만 마이크를 켰나? 아 마이크 안 켰네. 신발은 크록스 혹은 쪼리 그리고 트레킹화. 트레킹화는 그냥 안 가지고 왔다가 현지에서 많이 구매하십니다. 뭐 없어도 된다 하시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근데 많이들 후회하고 구매를 하시기 때문에 제가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배낭까지 덮을 큰 판초우이 굉장히 좋아요. 많이 유용하실 거예요. 군대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끼만 막아도 여행하기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부피가 가장 작은 초경량 침낭 하나 챙기세요.
배드버그와 청결하지 못한 숙소에서 당신의 몸을 보호해 줄 겁니다. 그리고 먹을 거 굉장히 많이 사오시는데 감당이 가능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밥 먹을 때 너무 좋죠. 하지만 보통 남미에 한 달 이상 여행 계획을 잡고 오시는데 그것들을 다 싸가지고 오시면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남미의 모든 나라는 아니지만 많은 남미의 나라에 한인타운과 한인마켓이 곳곳에 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일정을 미리 파악하시고 그 전 국가에서 한국 음식을 좀 구매해 놓으시면 더 좋은 여행이 되겠죠. 하지만 한국보단 좀 비싸다는 거, 그 한인마트의 물가는 제 영상에서 확인해 주세요. 남미와 한국은 볼트가 다르니까 멀티탭도 하나 꼭 챙겨주시고요. 난 데이터를 펑펑 쓸 거야, 남미 청년의 이 유심 프로모션을 봤어 하시는 분들은 보조 배터리와 이어폰을 꼭 챙겨주세요. 남미는 국가와 국가 간의 이동시간이 꽤나 길고 힘듭니다. 그리고 스카프 아주 꿀템입니다. 햇빛이 많을 땐 햇빛을 가려줄 수도 있고, 추울 땐 덮을 수도 있고, 다치면 묶을 수도 있고, 내 가방이다 라고 표시할 수도 있고, 햇빛이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쿨토시도 아주 좋습니다. 선글라스와 모자 꼭 챙겨주세요. 예스! 선크림 많이 챙기시고 립밤 꼭 챙기세요. 굉장히 건조합니다. 만능 물티슈 잊지 마시고요. 큰 지퍼백이 있다면 빨래나 옷가지를 분류할 때 굉장히 편하고 여러가지 쓸모가 많을 겁니다. 최대한 짐은 점점 줄여가고 점점 없어지는 게 여행에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저와 함께 남미여행 체크리스트 준비물을 한번 살펴봤는데 정리해야겠죠? 깔끔하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미도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한국인도 사는 곳이기 때문에 필요시 거의 모든 걸 구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 최대한 간소하게 오시는 게 몸도 마음도 편하실 겁니다. 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빼먹었네요. 마음가짐. 서비스 최강 국가 한국에서 나오시면 어느 나라를 가도 굉장히 불만족스러우실 거예요. 이 정도 불친절인데 팁을 줘야 된다고? 잠깐 휴대폰 앞에 올려놨는데 가져간다고? 멘붕도 많이 오고 마음고생도 많이 하실 거예요. 가장 쉬운 방법은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깨끗한 숙소, 편리한 이동수단, 친절한 예약, 착한 사람들 분명히 많아요. 남미는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기대치는 조금 낮을 거예요. 조심조심 소지품 챙기시고 자신이 점점 조심하면서 다니다 보면 정말 다사다난하고 재밌고 잊지 못할 남미여행이 되실 겁니다. 긴장감과 설레임을 가지고 이 남미를 즐겨주세요. 정말 멋진 나라예요. 궁금하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더 알고 싶은 것들이 있으면 댓글에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최대한 알아봐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남미여행 필수 스페인어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쪼록 안전한 여행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역시 남미는 남미 청년! 예스!